대학원 중에 한 분이 오이도로 삼행시 지으라고. 오, 그리고 오이도 삼행시 어떤 거 했어요? 또 우리도 안 들어볼 수 없지. 오! 오세요. 이! 이리로. 도! 도! 도와주세요. 어이, 어서오세요. 손님 왔어. 이따가 제육볶음 먹자고. 어디까지 모실까요? 신천역에 저희 직원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아, 직원분을 또 데려가야 되는구나. 네네. 오케이, 알겠어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네. 이 택시는 일반 택시랑 좀 달라요. 내가 좀 말을 많이 시켜. 그러니까 충분히 부담 갖고 함께 해요. 알겠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예요? 시흥에 사는 홍진숙이라고 합니다. 시흥시청 공무원이신가?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지금은 왜 또 지금은 공무원이에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아, 고시 시험 보고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지 않고 전문직으로 들어왔거든요. 오. 직진하시면 되는데? 길이 잘 몰라. 아, 그러면 홍보 담당관실. 네. 대체 어떤 일 하는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시흥시를 홍보하는 일,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시정의 홍보를 한다. 이야. 실은 저는 시흥에 안 살았었거든요. 저는 부천에 살았었어요. 그러면 좀 유치할 수 있지만 네. 시흥이 좋아요? 부천이 좋아요? 시흥. 아니, 손님이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님이 또 오시면 값은 두 배야. 어디까지 모실까요? ABC 센터요. 우리 택시 왔으면 무조건 우리 룰이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에서 뷰티풀 시흥 담당하고 있는 정명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또 주무관이 또 새로 또 뉴페이스가 왔어요. 근데 아까 앞자리에 또 뒤에 주무관님 PD님 태웠는데 주무관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아, 진짜요? 뭐야, 무슨 소리 뭐야? 잠깐만. 무슨 소리 어떻게 웃는 거예요? 무슨 소리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고. 아, 그래요? 사악한 웃음이라고. 아니, 근데 또 주무관님이 홍보 담당관실에 온 지 뭐 1년? 1년 조금 됐다가 들었어요. 이제 1년 넘었어요. 홍보 담당관실 분위기 어때요? 1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저희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되게 뭐 잡담도 많고. 홍보 담당관실의 장점 3가지 5초 안에 대답하세요. 5, 4, 잘생겼고 예쁘고 3, 재밌고. 아, 그러면 1년 동안 취직을 하셔서 몇 살 때 그러면 취업하신 거예요? 실행 안 된다면? 28살 때. 그러면 딱 좋네. 네. 그러면 이제 첫 직장 딱 시흥시청에 들어갔는데 돈을 조금 얼마쯤 모았으려나? 나 또 그게 궁금하네요. 또 개인적으로 자취하고 있어갖고 돈을 네. 거의 못 모았어요. 월세가 좀 나가는구나 그러면. 전세여갖고. 전세는 돈 나갈 일이 없는데? 전세금을 받아야지. 아, 전세금 대출로. 네네네. 대출금을 또 갚아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한 달에 숨만 쉬어도 얼마씩 나가요? 숨만 쉬어도 6, 70. 아이고. 그럼 월급이 얼마죠? 때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우리 월급 보통 한 140, 150. 많이 받을 때 180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나가거나 네. 그런 게 아니고 뭐 민원 같은 것도 안 봐서 네. 수당이 적어요. 근데 또 공무원의 장점이 뭐예요? 가늘고 길게 아주 쭉 가잖아요. 그 느낌이 또 좋은 거니까. 가는 게 너무 가늘어갖고 좀 끊어질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면접 볼 때 받은 면접 질문이 있대요. 시흥시에서. 면접 질문. 때. 면접. 그거 뭐예요, 면접 질문? 면접 때 저희 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오이도로 삼행시 지으라고. 오. 그리고 오이도 삼행시 어떤 거 했어요? 또 우리도 안 들어볼 수 없지. 오. 오세요. 이. 이리로. 도. 도. 도와주세요. 간절했다, 간절했다, 진짜로. 나였어도 뽑았어요. 뭔가 또 귀엽게 잘 꺾었네요. 도와주세요. 볼게요. 가장 최근에 어떤 웹툰에서 네. 오이도를 안산 오이도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과장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야. 저희 보고 네. 너네 홍보 제대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급하게 영상 만들었잖아요. 내 이름은 시흥시. 거꾸로 해도 시흥시 이 내리세요. 어땠어요? 아무튼 출장 택시 타니까 소감 한 말씀. 출장 택시 좋았고요. 되게 네. 뷰티풀 시흥 담당자로서 되게 많이 들었던 말이 예. 이거 누가 보냐. 아, 맞아요. 라는 말이었어요. 시에 있는 블로그나 SNS를 제외하고 나서 네. 구독자들이 가장 많은 서비스거든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취재하러 가야 되니까. 아, 여기서 여기 내려주시면 돼요? 네, 요 저 앞에서 내려주세요. 진짜 기선주하시네.